서울의 궁궐에까지 출몰한 멧돼지가 사살됐습니다. 오랜 장마 때문에 굶주리다가 먹을 것을 찾아서 도심을 전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희 기자입니다. 담벼락 위에 커다란 멧돼지가 나타납니다. 훌쩍 뛰어넘는가 싶더니 꼬리를 흔들며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멧돼지는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개동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 나타났다가 담을 넘어 바로 옆 창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대가 높으니까 일로 궁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로 쭉 지나간 자리입니다, 여기가. 경찰과 야생동물관리협회는 오늘날 12시 반쯤 포수 10명과 수색견을 투입해 포획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담을 넘어온 멧돼지는 바로 이곳에서 낮잠을 자다 포수들에게 발견됐습니다. 우거진 숲속에서 땅을 파고 낮잠 옆에 숨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개하고 사람이 한 10m 가까이 가니까 그때서야 벌떡 일어났었어요. 그때는 이런 상황에서 빨리 잽싸게 쓴 겁니다. 멧돼지는 포획작전이 1시간 넘게 진행된 뒤에야 사살됐습니다. 몸무게 120kg이 넘는 3살짜리 수컷이었습니다. 다행히 월요일은 창덕궁 정기휴관일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랜 장마로 굶주린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정혜입니다.